2006년 진수하여 6,000m 잠수가 가능한 무인 잠수정의 미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수년 내에 해저 6,000m급 유인 잠수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에 이어 여섯 번째 심해 탐사 국가가 되는 겁니다. 1984년 완성된 노틸은 프랑스 소설가 줄베르네 과학 소설 해저 2만리에 나오는 잠수정 노틸러스에서 따왔으며 3인이 탑승하고 수심 6,000m까지 잠수가 가능합니다. 비상시 최대 5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며 물과 비상식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1987년에 개발된 미르는 러시아의 잠수정으로 미르라는 이름은 화해롭고 평화롭게 지내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잠수정 두 척이 동시에 물속에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며 다른 한 척은 비상용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잔해물에 걸린 미르 형제를 구출해내기도 합니다. 1964년 개발되어 미 해군이 소유하고 있는 알비노는 침몰한 여객선인 타이타닉호도 최초로 발견하였고 수천 회의 잠수를 기록 여러 심해 탐사 임무에 참여하여 2000년까지 모든 과학 저널들의 특집 기사를 독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신카이라는 이름은 심해라는 뜻으로 1990년에 완성된 이 3인승 유인 잠수정은 수심 6,492m까지 내려가 심해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심 12,0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신카이 12,000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오롱은 2002년에 계획을 세워 2010년에 개발된 중국의 첫 번째 심해 탐사 잠수정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기간에 발전한 것으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7,062m 심해로 잠수한 잠수정입니다. 1962년 프랑스의 아르키메드는 수심 9,545m까지 내려갔습니다. 비록 수심은 트리에스테보다 깊지 않았지만 수백 장의 심해 사진을 찍고 심해 퇴적물을 채집하고 심해 동물의 관찰 기록을 남기는 등 과학적으로는 더 의미 있었던 잠수였습니다. 아바타와 타이타닉 등 다수의 대작들을 연출한 영화감독 제임스 캐머런은 2012년 자기 소유의 잠수정 딥시 챌린저를 타고 마리아나 해구의 1908m에 들어갔는데 물 속에서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심해 깊이 내려갔다 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잠수정이었습니다. 2020년 중국이 자체 설계 제작한 유인 잠수정 펀더우저우는 마리아나 해구에 저 1909m까지 내려가는데 성공하였으며 중국의 이러한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은 희토류 등 해저 자원 발굴이 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60년에 개발된 바티스카프 트리에스테오는 정보요객기 50대 무게인 1000기압 이상을 버티며 마리아나 해구 1911m 깊이로 잠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업적으로 대양의 심해 연구 및 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부호이자 탐험가인 빅터 베스코보가 주문 제작하여 만든 무인 잠수정 리미팅 팩터는 세계 최초의 티타늄 소재 잠수정으로 2019년 마리아나 해구의 해저 1927m 탐사에 성공하며 깨지지 않던 1960년 최고 기록을 16m나 경신하였습니다. 해저에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광물과 에너지 매장량 모두 육지를 초월합니다. 심해 잠수에 대한 인류의 열정이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심해 탐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